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그죠? 어젯밤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참 아쉬워가지고 참 잠에 쉽게 들지를 못했는데, 네. 어제는 참 큰일이 있었죠, 그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인만의 지훈입니다. 네, 여기가 오늘은 좀 배경이 색다르지 않나요? 그죠?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녹음실입니다. 네, 제가 또 이제 곧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컴백을 하려면 곡 녹음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녹음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또 우리 매 여러분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녹음실에서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거의 뭐참뭐 그쵸. 뭐 말이 필요 있을까요? 그죠? 아, 근데 내가 어제 왜그 이제 어제 그킬그 시간이 너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집에 바로 와서 정말 옷만 갈아입고 이제 켜야겠다 하고. 왜냐면 이제 봤거든요. 그 메이 여러분들이 써주신 글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축하해 주시고 편지도 써주시고, 그래서 공카에 들려서 봤는데 이제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휴대폰을 충전시키고 딱 라이브를 딱 키려고 했는데, 아니 그 뭐야, 뭐 인스타 라이브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서 뭐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이게 뭐 2초 간격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안에 또 들어오시긴 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저 혼자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아무튼 어제 또 그랬던 그게 있고, 그리고 또 내일 원래 윙드벤처 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내일 또어이뭐 2차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지 못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녹음실에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너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저도 또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댓글을.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매일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맥스가 킨줄 알았다고요? 맥스는 기계를 좀못 만져요. 기계랑 별로 안 친해. 그래서 맥스가 킨건 아니고, 어제 사실 그때 딱 켰을 때도 맥스가 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맥스가 어제 제가 켰었어도 아마 맥스가 출연이 불가했을 거예요. 아마 또 아침 또 산책 스케줄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자주 나올 수 있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출연 섭외를 물어보려고 이제 살짝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곤히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깨우기가 조금 네, 그랬습니다. 네. 네, 산책 스케줄이 항상 있으세요. 네, 거기 뭐 집 앞에 공원도 있고 해가지고 막 공원도 갔다가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루트가 있는데 아무튼 그쵸, 그 스케줄이 항상 있으시다 보니까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이 옷이요? 네, 이 옷 팬분께서 선물해 주신 옷입니다. 저 그것도 봤어요. 그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입었다라고 그 글도 봐가지고 이쁜 옷 선물해 주신 그리고 선물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밥이요? 밥. 밥. 밥이 뭐였더라? 저 밥이 그 밥이 그 가지고 다니는 거였나? 뭐였지? 밥. 밥이 뭐였지? 밥이란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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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밥. 제가 생각해도 웃기냐고요? 아, 웃기죠. 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웃겨서 배꼽 날라갔다고요? 아, 바구지님께서 웃겨서 배꼽이 날라가셨다고. 아, 바구지님 안녕하세요. 네. 근데 또 제가 또 이렇게 오래 방송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이제 녹음에 들어가야 하고 또 제 녹음 뒤에 또 어떠한 분이 또 녹음 스케줄이 또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녹음실을 많이 못 빌려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정말 짧게나마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저는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 배경화면요? 폰... 폰 배경화면 하면 폰 배경화면 이게 폰 배경화면이 그러니까 저예요. 전데 그러니까 나긴 난데 제가 옛날에 운동했을 때의 그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참 보여드릴 수가 이 참 예 이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이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진정하세요. 아니 이게 진짜 보여줄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아니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거 말 잘못했어 큰일 났어. 아니 이게 진짜 아니 그게 보여 이게 그게 아니야. 이게 그 그런 수준이 아니야. 이게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 네, 맞아요. 복근이긴 한데, 야, 이거는 조금, 예, 네, 아, 예, 네, 아, 우리, 저, 자, 이제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다음 거? 예, 네, 자, 다음 질문이 보여줘. 예, 네, 보여주세요. 질문이 다 보여달라고. 네.
예. 자,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이 그러니까 자꾸 너만 보인다고요? 아, 예. 아, 지금 어디냐고요? 아, 지금 현장, 지금은 녹음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400일 축하해 주신 우리 모든 메이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스포요?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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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는 스포 엄청난 스포를 또 이야 엄청난 스포를 이런 스포가 또 없죠. 스포 네, 스포는 뭐, 예, 스포는 간단하죠. 예. 사실 근데 스포를 했었어요. 진짜 했었어요, 스포. 아, 방금 거 말고. 방금 거 말고 진짜 스포를 했었어요. 진짜 제대로 된 스포를. 그냥. 진짜. 그냥. 이거는 거의 스포가 아니라 그냥 알려준 거예요. 진짜로. 응, 진짜로. 진짜요. 치킨 인더콘이요? 아니 그런 노래는 저는 그런 필은 소화가 조금 그런 필은 아 근데 진짜 했었어요. 이게 진짜 스포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진짜로. 뭐 무엇일지는 우리 우리 메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또 제가 또 이제 준비를 하러 가봐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한번 하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타임. 어떤 캡처 타임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거?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거. 아, 근데 머리가 좀 길다. 머리가 좀 길긴 하네요. 가위바위보라고요, 스포가? 그 안에도 있을 수가 있겠다. 뭐 어떤 방면이라든지 제가 어떤 방면이라든지 어떤 그런 숨겨진 포인트는 있을 거예요, 그죠? 정말 근데 정말 사실은
정말 진짜는 스포를 했었다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제목이 웃기다고요. 제목은 제목.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제목.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씨 제목이 뭐냐고요? 예, 네, 제목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제목이요. 그러니까 제목이 제목이라고요? 예, 네, 맞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거예요. 네. 제목이 제목인 거죠. 그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훈 씨 제목이 뭐냐고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예 네, 제목 맞아요 그거 제목. 예 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건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예 네, 제목이라고 그러니까 타이틀이래 그 제목 네, 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이제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안녕 하나 둘 셋 안녕.